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주부님의 경우에는 꾸준한 운동, 그리고 네. 채소랑 단백질을 같이 먹는 식단,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유유산균도 꾸준히 드셨는데요. 실제로 모유유산균의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네.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모유유산균의 경우에는 나쁜 지방세포죠. 백색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실험이 있는데 쥐에게 모유유산균을 10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쥐의 백색 지방세포가 약 35%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백색 지방세포가 감소했다는 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우리가 내장 지방을 평가하는 척도가 허리둘레죠. 네네. 네, 국내의 한 대학에서 비만과 또 과체중 그룹을 대상으로 12주간 이 모유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는데요. 평균 허리둘레가 95.4cm였었는데 그 이후에 90.4cm로 약 5cm나 네. 감소했다고 하고요. 뿐만 아니라 체중, 내장지방 그리고 체질량 지수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. 아니 내가 이렇게 차고 있는 이 벨트가 무슨 색깔인가 했더니 백색이었군요. 나쁜 백색이네요. 네. 네. 이런 허리둘레가 벌써 5cm 정도 감소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.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특히 뭐 변비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그쵸. 많거든요.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? 네, 이 모유유산균의 경우에는 유해균이 활기를 칠 수 없게 장내 환경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. 네. 실제로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이 모유유산균을 섭취하게 한 후에 결과를 봤더니 복부 팽만감 그리고 잦은 배변 같은 증상은 물론 장 점막의 기능을 높여주고요. 또 혈액 내 염증 수치 개선에도 유의미한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. 염증 수치까지. 네.